뭐래요? 그거 스트리밍? 스트리밍 해서 그러지 않을까? 나도 해보고 싶네. 할 줄은 몰라. 할 줄은 몰라. 바보 같아. 에? 바보 같아. 하, 드디어 30가? 자, 이제 엘리뇨와 엘리뇨와 사막화 사막화 엘리뇨와 사막화 드디어 올 것이 왔어. 올 것이 왔어. 올 것이 기쁘. 올 것이 왔어. 요거까지 땅에 정리하면 더 이상 기후는 손 안 대도 돼. 기후는 이제 더 이상 따서 안 돼. 이게 마지막 기후의 마지막. 이제 뒤에는 다 에너지만 쫙 나옵니다. 화면에서 뭔가 반딱반딱을 뭔가 했던 유진 발이었어. 노트북 화면에 뭐 왔다 갔다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발이었네요. 자, 엘리뇨와 사막화라는 걸 알기 위해서 우리는 뭘 먼저 봐야 되느냐? 대기의 대순환. 자, 대기 대순환과 대기 대순환 과 해수의 순환이라는 걸 먼저 우리가 볼 겁니다. 그러니까 순환이라고 하는 건 뭐야? 뱅글뱅글 돌더라 하는 건데 여러분 대기 대순환 그리고 해수의 순환이 나타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야?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그 온도. 온도? 그치, 온도. 뭐? 위도별 뭐의 차이?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 때문에 생긴다라는 거 여러분 알고 있죠?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 때문에 생긴다라는 거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잖아요. 왜 또 새삼스럽게 또 모른 척이야. 뒤질라고. 응? 그래서 새삼스럽게 모른 척이에요. 뒤질라고 하면 안 돼. 죽을라고. 살려줘? 미안해. 내가 오늘 많이 기분이 좋은가 봐요. 자, 태양빛이 옵니다. 태양빛이 들어오는데 어떤 식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느냐? 똑같은 면적의 태양빛이 들어오더라도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주목해봐요. 태양빛은 언제나 수직으로 들어옵니다.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쭉 들어와요. 그럴 때 가야 되는 면적의 위치를 보자면 어떻게 되느냐? 들어올 때 똑같은 면적이야. 그럴 때 똑같은 면적이지만 그 가열 넓이를 보니까 여기는 좁은 면적의 가열이 되고 좁은 면적의 가열이 되고 여기는 어때요? 넓은 면적의 가열이 되죠. 자, 여기는 좁은 면적의 가열이 많이 되고 여기는 넓은 면적의 가열이 되잖아. 그러니까 뭐가 발생해? 단위 면적당 태양 입사량의 차이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위도 같은 경우는 좁은 면적에 가열이 많이 되고 고위도는 가열이 많이 안 되다 보니 어떤 상황이 생깁니까? 어떤 상황이 생겨요? 무슨 상황이 생기게 되느냐?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의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맨날 그래프지? 맨날 그래프야. 자, 위도. 위도가 증가할수록, 자,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어떻게 돼? 요런 식으로 떨어지게 되더라. 이게 태양 복사 에너지의 크기죠. 근데 거기에만 지곡선은 어떻게 돼? 거기 일정이 나가요. 지곡선 에너지는. 방수량이 되는 거야. 지구 복사 안 보이겠다. 에너지 이렇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쪽은 뭐가 생기고 저 위도는 뭐가 생겨요? 음? 에너지가 뭐예요? 에너지 과잉. 에너지가 남아 돌더라라는 거지.
근데 여기 고위도 쪽은 어때? 지구세는 방출하는 거, 태양세는 흡수하는 거잖아. 여기는 어떤 상황이 생겨요? 에너지가 부족한 상황이 생기더라. 그럼 이대로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 지구가 큰일 나겠죠? 큰일 나니까 뭐에 의해? 뭐에 의해? 대기와 해수의 순환에 의하여 대기와 해수의 순환에 의하여 뭘? 에너지의 불균형을 해소하게 되더라 라는 거죠. 대기와 해수의 순환에 의하여 에너지 불균형이 해소가 되더라. 알겠습니까? 이런 내용이더라 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봐줄 수가 있더라. 그리하야 뭐가 발생해요? 대기의 대순환이 발생을 하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럼 대기의 대순환의 경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라는 겁니다. 한번 살펴봅시다. 다 그리기 귀찮으니까 반구만 그리려고 했는데 다 그리는 게 좋을까? 반구만 그릴까? 선택하세요. 반구 전부 다. 어떡해. 아니야, 그냥 전부 다 그릴게요. 그냥 전부 다 그리는 게 우리가 서로에게 좋은 것 같아. 반만 그려놓으면 내가 너무 게으른 것 같잖아. 아니면 말고. 미안해. 헛소리가 들었죠? 용서하세요. 자. 30도, 60도, 여기도 30도, 60도 이렇게 됩니다. 그렸어요. 자, 보시면 여기는 0도. 허이 0, 30도, 북위, 여긴 60도, 북위, 90도. 너무 아이가 그렸나 봐. 과연 저게는 어떻게 나올까? 대충 궁금해. 잘려서 안 나오네. 몰랐어. 자, 순환을 하게 되는데, 일단,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보내야 되잖아. 응?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보내야 되니까. 자. 일단 여기 좀 지울게요. 무식하니까 얼마나 해가지고 미안합니다. 위에다 쓸게요. 자, 대기와 해수에 의해서 뭘 한다?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한다 라는 거예요. 알겠죠? 어?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러면 어디에 있는 에너지를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보내야 되니까 저위도는 가열이 많이 되지. 그럼 상승 기류가 생기겠어? 하강 기류가 생기겠어? 상승 기류가 생기겠어? 하강 기류가 생기겠어? 가열이 많이 되니까 상승 기류. 그치, 상승 기류가 생기겠죠. 자, 공기가 상승을 하더라. 저기 고유 지역은? 고유 지역은 어때? 차가우니까 하강 기류가 형성되겠죠. 그치?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되느냐? 여기는 남해가 이동을 하죠. 고기항선이니까 이렇게 이동. 여기는 어때? 이쪽으로 이제 이렇게 올 거고.
이렇게 오겠지. 여기는 어떻게 되고? 이쪽으로 이동을 할 거야. 그치? 가다 보니 어때? 공기가 좀 식어. 공기가 좀 식어. 식으니까 어때? 식으니까 어때? 떨어지겠지. 또 여기서는 양옆으로 이렇게 퍼져갈 거야. 그치? 여기는 이렇게 이제 퍼져가겠죠. 만나니까 어때? 이제 다시 이렇게 상승을 할 거야. 그렇게 거대한 순환의 흐름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원래라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올라가서 여기까지 그냥 한 방에 순환이 일어나야 돼. 근데 지금 뭘 해? 자전을 하잖아. 가다 보니까 꺾이고, 가다 보니까 꺾이고 하는 거지. 그러면서 이런 순환이 생기고, 여기 지금 보니까 만나고, 이렇게 만나니까 어때? 상승하고, 이렇게 이동을 하겠지. 직접 순환 두 개, 간접 순환 한 개가 형성되는 거죠. 여기 남방구도 마찬가지고. 알겠습니까? 이것이 형성이 되더라. 그때 각각의 순환의 명칭을 붙였는데, 각각의 순환의 명칭을 붙였는데, 자, 여기를 뭐라고 해? 여기를 우리가 헤들리란 사람을 발견해서 헤들리 순환이다. 여기는 극지방에 생긴 순환이잖아요. 그래서 극순환. 여기는 이제 폐래 순환이라고 우리가 지칭을 하고 있어요. 여기 거대한 세계의 흐름이 만들어지더라 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자, 헤들리 순환, 폐래순환, 극순환이 생기는데, 자, 고위도에서 이제 저희도 여기 지표면적으로 에너지 이렇게 이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저기압, 고기압, 저기압, 고기압이 형성이 돼요. 응? 적도 저압대, 중위도 고압대, 고위도 저압대, 극고압대 이런 게 생긴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공기들이 이렇게 이동을 할 텐데, 여기도 이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겠지. 근데 지구가 자전을 하니까 무슨 힘이 생긴다 그랬어? 전향력이라고 하는 게 생긴다 그랬죠. 전향력에 의해서 북방구는 진행방향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꺾이는 흐름, 남방구는 왼쪽으로 꺾이는 흐름이 발생을 하지. 그러다 보니 어떤 게 생기느냐? 여기는 꺾여서 오른쪽으로 꺾이니까 바람이 이렇게 불더라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여기는 어떻게 불어요? 진행방향 오른쪽으로 이렇게 바람이 불더라라는 거지. 여기는 진행방향 오른쪽으로 이렇게 바람이 불더라. 여기도 마찬가지. 진행방향 왼쪽으로 꺾이게 되죠. 여기는 어느 쪽으로?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아니 이쪽이 아니지. 미안. 이렇게. 이렇게 되죠. 그래서 각각의 흐름들이 만들어지더라. 그래서 이 바람을 우리는 뭐라 그래? 옛날 유럽 사람들이 이 바람 타고 열심히 무역하러 다녔잖아. 그래서 무역풍. 근데 위쪽 북동쪽에서 보니까 여기는 북동 무역풍. 아래쪽은 남동 무역풍. 여기는 한서풍. 여기는 경동풍. 이 아래도 편서풍. 동풍. 이런 바람들이 형성이 되더라라는 거야. 뭐에 의해서? 에너지 불균형 때문에. 또한 지구가 자전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순환들이 만들어지더라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더라라는 겁니다. 됐나요? 근데 이러한 대기의 대순환은 결과적으로 또 뭘 일으키냐면, 결과적으로 또 일으키는 게 뭐가 있냐면, 표층 해류에 순환을 형성하게 표층 해류에 순환을 형성하더라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럼 이러한 표층 해류는 어떻게 만들어질까라는 거지. 어떻게 만들어질까? 이거는 진짜 딱
반구만 딱 먹고 볼게요. 반구만 딱 먹고 보겠습니다. 절반만 딱 떼서 볼게요. 자, 요렇게 절반만 딱 이렇게 잘라서 보도록 할 텐데 어떤 식으로 그러면 흐름이 만들어지느냐 이렇게 돼요. 얘가 0도, 30도, 60도, 90도잖아. 그럴 때 일단 우리가 이 바람의 흐름을 먼저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어디서 어디로 바람이 불어? 북동쪽으로 이렇게 북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오죠. 북동무역풍 불고 그 다음에 편서풍 불고 그 다음에 남동풍이 불죠. 남동풍이 불잖아요. 그러면서 해수의 흐름이 만들어지는데 자 이쪽 바다에 해수가 형성이 돼 있다면 해수가 형성이 돼 있다면 어때? 어느 쪽으로 해수가 이동을 하겠어? 여기로 이동을 하겠지. 이쪽으로 이동을 할 거야. 그치? 일로 이동하다 보니까 이제 누구를 만나? 대륙을 만나잖아요. 그 다음에 해수 역시 어디서 어디로 이동을 해야 돼? 에너지를 옮겨주려면 아래에서 위로 가야 될 거 아니야. 응? 아래에서 위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대륙을 만나면 대륙을 타고 어떻게 돼?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나서 봤더니 바람 방향이 바뀌죠. 바람 방향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쭉 다시 이렇게 타고 내려오지. 그러면 이쪽에 또 뭐가 있어? 대륙이 있잖아요. 대륙이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또 이 물이 나뉘는 거죠. 아래쪽 그리고 위쪽 이렇게 가게 되고 여기서도 이 물을 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내려오고 이런 흐름들이 생기더라는 해수의 흐름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이 사이에 남방도 마찬가지인데 이 사이에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는 적도 발류라는 게 그러게 돼요. 적도 발류. 그래서 우리는 여기 중에 우리는 어디 살아요? 대한민국에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것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주변 것만 신경 씁시다. 그래서 여기 요거 여기 요거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여기 요거를 북적도 해류라고 해요. 북적도 해류. 이게 따로 나눠서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 주변 맞다. 어디만 살펴볼 거냐면 딱 여기만 살펴볼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만 딱 살펴볼 거예요. 알겠죠? 여기만 딱 보겠습니다. 흐름을 떼와서 그렇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보게 되면 여기 흐르는 요 해수의 이름은 뭐냐면 북적도 해류라고 합니다. 뭐에 의해 형성되는 거야? 북동무역풍에 의해 형성되는 해류죠. 그 다음에 여기 이거는 구로시오 구로시오 해류 구로시오 해류 구로시오 얘는 날류입니다. 날류 아래에서 위로 오잖아요. 아래에서 위로 오잖아. 따뜻한 물이 이렇게 오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 여기 여기는 북태평양 해류. 그러면 이제 이쪽 캘리포니아 해류.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 하면 유명한 게 뭐예요? 한류가 내려오잖아요. 이 한류와 이 한류의 지류가 이제 북한 한류거든요. 여기 구로시오의 지류가 어디냐면 동안 난류예요. 이 두 개가 만나면 우리나라 부근에서 조경수역이 생기기도 하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는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이것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거 우리나라 주변이잖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무역풍에 의해서 형성되는 해류가 있고요. 크게 보자면 그리고 편서풍에 의해서 형성되는 해류가 있는데 요것만 딱 기억하세요. 솔직히 극동풍 같은 경우는 해수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못 줘. 여기 극지방이다 보니까 뭐가 없어. 무역풍에 의해서 형성되는 해류 두 가지. 북적도 해류랑 북적도 해류 그리고 남적도 해류. 얘는 북반구고요. 얘는 남반구입니다. 그 다음에 편서풍에서 형성된 해류가 있는데 북반구는 북태평양. 그럼 남반구는 뭐겠어? 남태평양 해류겠지. 근데 거기도 그게 아니야. 남극순환류라고 있어. 얘가 북반구 그리고 이 친구가 남반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층 순환이 일어나더라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흐름을 보시면 되겠어요. 보니까 이제 여기는 이제 우리가 지금 시계 방향을 좀 돌고 있죠. 시계 방향 돌고 여기는 또 이제 반시계를 이렇게 돌고 이런 흐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다. 요거이 대기 대순환과 해수의 순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간단하죠? 매우 간단하죠. 우리가 이미 익히 다 알고 있던 내용들. 이야. 근데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건 두 가지. 뭐 엘니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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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도 엘니뇨로 썼는데 엘니뇨인데 니처럼 보이죠? 엘니뇨. 엘니뇨. 알겠죠? 이거랑 지금 대비되는 게 뭐가 있냐? 라니냐라는 게 있어요. 라니냐. 엘니뇨와 라니냐입니다. 엘리뇨는 스페인어로 남자아이, 남자아이, 라니냐는 여자아이라는 건데 이름처럼 그렇게 순둥순둥한 친구들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엘리뇨와 라니냐는 뭐냐? 이거는 뭐 때문에 생기는 거냐? 엘리뇨는 얘는 무역풍이 약화되어 생기는 게 엘니뇨고요. 라니냐는 무역풍이 강화되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나타내 볼 수가 있어요. 알겠죠?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건 이제 봐야지. 무슨 차이가 있느냐? 자, 인도네시아와 페루를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인도네시아와 페루. 자, 인도네시아와 페루는 어디 있느냐? 인도네시아는 이쪽 서쪽에 있는 땅이고요. 페루는 여기 동쪽에 있는 땅입니다. 인도네시아와 페루예요. 북반구. 여기 이제 물이 찰랑찰랑하고 있어요. 바다가 있죠. 어떤 바다? 북태평양. 북태평양에 펼쳐져 있습니다. 여기가 인도네시아. 소스렐러 어디서 나와? 페루. 페루. 캘리포니아, 페루. 이쪽이에요. 자, 그럴 때, 보통 무역풍이 불면, 무역풍 어떻게 불어? 무역풍 이 위로 불죠. 응? 뭐가? 북동 무역풍. 그러니까, 무역풍이 이렇게 붑니다. 그러면, 이걸 따라서, 밑에서는 어떤 해류? 북적도 해류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일로 가는 해류가 형성이 되죠. 자,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쪽으로 뭐가 모여? 물이 모이잖아. 물이 모이니까 여기가 어때? 이렇게 물이 내려가겠죠. 여기 물이 내려가겠지. 모이니까. 이쪽은 어떻게 돼요? 올라오겠지. 이렇게 올라올 거야. 이렇게 가요. 이렇게 이제 물의 흐름이 만들어지는데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해수의 용승이라고 해요. 해수의 용승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 해수의 용승이 일어나고 자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 한번 봐봐요. 이쪽은 물이 올라오죠. 근데 이거는 찬물 따뜻한 물. 이건 찬물 따뜻한 물. 바닷속 깊은 데서 올라오는 물이야. 찬물 따뜻한 물. 찬물이죠. 여기는 뭐다? 차다. 차갑다 라는 거야. 이쪽은 어때요? 그렇지. 따뜻하다. 그럼 봐봐. 여기는 아래가 따뜻하고요. 여기 위가, 밑에가 차가워. 그러면 여기는 상승 기류가 형성될까? 하강 기류가 형성될까? 하강 기류. 아니, 상승 기류. 그쵸. 상승 기류가 형성되죠. 그래서 여기는 공기가 상승을 합니다. 쭉. 공기가 상승. 상승. 여기는 어떻게 돼? 하강 기류가 형성이 되는 거지. 자, 그럼 보자. 여기는 고기압, 저기압. 고기압, 저기압. 상승 기류는 고기압이에요, 저기압이에요. 저기압이에요, 저기압. 내 마음이 저기압이다. 여기는 고기압이 형성이 되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여기는 뭐가 와? 비와 비. 비비비. 근데 인도네시아가 보면 어떻게 돼 있어? 물 위에 막 집 짓고 이러고 있잖아. 비가 많이 온대. 수천 년간 인도네시아 사람이 이렇게 살아왔어. 그러니까 물 위에 집 짓고 이렇게 살아. 여기는 어때요? 강물. 해가 쨍쨍쨍. 강물이 오죠. 그러니까 여기 대체적으로 비가 많이 내리고 여기는 햇볕이 쨍쨍 내릴 때는 그래서 물 많이 필요 없고 맑을 때 잘 자라는 오렌지 이런 걸 많이 키우는 게 바로 그린인데. 이게 일반적인 경우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경우. 알겠어요? 요거이 다. 그래서, 여기 이제 수온이 높고, 여기 수온이 낮고, 약간 이런 차이가 있어요. 알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여기는 엘니뇨나 라니냐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먼저 엘니뇨. 엘니뇨. 엘니뇽 니뇽 니뇽 엘니뇽 깔끔한 정리를 위해 칸을 나갑니다. 이게 더 더러워 보이지만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진짜 안 보여. 대충 해. 아, 몰라, 몰라.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자. 먹고 우리 잘 그려야 되는 거 아니잖아, 그치? 그렇죠. 응, 그래. 그런 거지. 아무도 가면 안 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요. 찰랑찰랑. 이렇게 됩니다. 찰랑찰랑. 될 때, 자 이거 인도네시아, 이거 페루예요. 인페, 인페, 인페르노, 인페, 르. 미안해, 내가 오늘 기분이 많이 좋아. 자 먼저 뭐냐면 여기는 엘니뇨. 엘니뇨의 경우 여기냐 라니냐의 경우예요. 엘니뇨와 라니냐일 때. 각각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엘니뇨가 일어나게 되면
되면 여기는 무역풍이 되게 찔끔찔끔 나. 찔끔찔끔이 납니다. 무역풍이 약화가 돼요. 그럼 원래 해수가 이렇게 이동을 해야 돼. 원래 해수가 이동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어떻게 되냐면 해수가 찔끔찔끔이 가다가 많은 상황이 생깁니다. 가다가 많은 상황이 생깁니다. 그럼 여기도 약하게 이렇게 올라올 거고 여기도 용승이 약해지겠지. 어떻게 된다? 용승이 약화가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원래 이쪽이 따뜻한 물 찬물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이쪽이 물이 별로 안 따뜻해. 이쪽이 오히려 차가워지고요. 여기가 오히려 따뜻해진 상황이 됩니다. 어떻게 돼? 뒤집어지지. 뒤집어집니다. 비가 어디서 내려? 우르릉 쾅쾅. 여기서 비 내리는 거야. 여기 둥근 애가 떴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인도네시아는 어떤 지역이야? 인도네시아는 매년 홍수가 오던 지역이었어. 근데 오히려 인도네시아가 가뭄이 들어버려. 페루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오히려 홍수가 나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기후가 발생하더라. 원인은 뭐 때문이야? 원인은 뭐 때문에? 무역풍의 약화 때문에. 무역풍이 약화가 되면서 이런 현상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무역풍이 약해지니까 용승이 약화되고 여기 뭐 북쪽 대류가 약해지니까 용승이 약화되면서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지. 알겠습니까? 라니냐는 그런 거냐? 강한 무역풍이 불게 돼. 무역풍이 어떻게 되느냐? 강화가 됩니다. 무역풍 강화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해수가 이렇게 강하게 흐르게 되니 굉장히 깊은 데까지 내려갈 거고 여기는 이제 용승이 어떻게 되겠어요? 오히려 용승이 강화가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이제 어떻게 돼? 여기는 진짜 큰 비가 내려요. 진짜 큰 비가 내려요. 이렇게 되고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지. 자, 인도네시아 어떻게 됩니까? 인도네시아는 극한 홍수가 오게 돼. 뭐가 안 좋은 거예요? 둘 다 안 좋지. 페루는 진짜 극한 가뭄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일정량 버티고 살았는데 지나치게 와버린 거예요. 여기 그냥 하늘 구멍 뚫려버리고 여긴 진짜 비가 한 방울도 안 떨어져. 그런 상황인 거지. 하늘에 구멍이. 그건 뭐 때문에? 무역풍이 너무 강화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상기후도 일어납니다. 우리나라가 여름에 더운데 갑자기 더 더워지거나 추운데 더 추워지는 이런 상황들이 엘니뇨와 라니냐 때문에 생기기도 해요. 알겠습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더라. 알겠습니까? 볼 수 있는 거고. 자, 두 번째는 사막화입니다. 사막화. 사막화는 말 그대로 뭐 되는 거야? 사막. 사막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통 어디 여기 지도를 보자면 여기가 뭐가 형성이 돼 있어? 중위도에 고압대가 형성이 돼 있어. 고기압이 형성이 돼 있다. 보통 위도 30도 부근은 여기는
여기는 주로 이제 여기는 고압대. 우리가 중위도 고압대라고 해. 우리가 흔히 아열대 기후라고 하는. 고기압이니까 어떠겠어? 굉장히 맑은 날씨가 형성이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맑은 날씨가 형성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뭐가 많냐면 30도 부근은 대체로 뭐가 많아? 사막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사막들 뭐 있어? 사하라. 응, 사하라. 사하라는 어디에 있어요? 아프리카. 사하라가 아프리카. 어, 그쵸. 또. 또 사하라만 알아요, 여러분? 뭐지 몰라. 뭐 고비 사막이라고. 그 다음에 애초에 그냥 지역 자체가 다 황무지인 땅 어디 있어요? 중동. 중동도 애초에 다 그냥 사막의 땅이잖아. 중동. 여기 원래 이제 사막이 되어 있는 지역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 자,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이런 거지. 지구 온난화에 의해 기후대가 변동되고 있습니다. 기후대가 변동이 되면서 원래 온대 기후였던 곳이 아열대 기후. 변화하게 돼. 그러면서 원래 있었던 사막 부근으로 어떻게 되냐? 사막의 면적이 증가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원래 온대기후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이 사막 지형이 생기기 시작을 했죠. 우리나라에도. 근데 이제 단순히 지구 온난화만 지구 온난화만 그런 게 아니라 또 뭐도 있겠어? 뭐 때문에 생기겠어? 과잉 개발. 어떻게 하는 거야? 벌목을 뒤지게 하는 거지. 그 다음에 과잉 방목. 고기 만드느라 양 풀고 소 풀고 하다 보니까 초원지대가 그냥 아예 사라져버리는 거지. 이런 원인들에 의해서도 사막화가 가속화가 됩니다. 사막화가 가속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야? 빨리 과잉 방목 못하게끔 고기를 다 먹어 치워야겠죠. 아, 그렇구나. 그렇게 해야 됩니까? 적당히 자르고. 진짜 딱 우리는 하나만 하면 돼. 아까 얘기한 앞에 이산탄소 배출 문제도 그렇고 하나만 하세요. 하나만. 뭐예요? 나무를 키우세요. 자, 우리 뭐 하면 되겠어? 이제 좀 있으면 봄이 오잖아. 날 따라 같이 화분을 키웁시다. 어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우리 지금 미세먼지, 황사 이런 게 많은 것도 뭐 때문이냐면 중국발 황사잖아. 이 자식들이 하도 이렇게 개발하다 보니까 흙먼지가 끊이지 않아. 게다가 자기네들 뭐 하겠다고. 맑은 공기 마시겠다고. 어디로 다 옮겨버렸어. 해안선 쪽으로 다 공장도 옮기고 있잖아요. 중국이요? 우리나라 뒤지라고. 위험한 발언을 하고. 누가 볼지도 모르는데.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건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제 여기가 사막이 많냐면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훨씬 더 많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물이 되게 짜잖아. 여러분 그 사해 알아? 사해? 사해. 그럼 막 소금 먹는 소금. 거기서 눈 뜨면 눈 실명될 정도. 근데 거기 막 물놀이랑 가잖아요. 막 물 한 병 쓰고 가야 돼. 그냥 막 뜬다며 다. 다 뜬대요. 나 안 가봐서 몰라요. 가보고 싶었는데. 뭐 그런 거. 사막화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볼 수 있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자면 그냥 그런 거야. 기후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그냥 냅두는 게 제일 좋아. 냅두는 게 좋은데 여러분 솔직히 뭐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사냥해서 살 거야? 그건 아니잖아. 여태까지 편리를 누려왔는데 여기 산소에 들어가서 채집해 먹고 나는 자연이다 찍을 겁니다. 나는 자연이다 찍을 거 아니죠. 그런 거 아니에요. 요즘에 그 게임 중에 드랑고라는 게임이 있던데 아까 망했어요. 아 망했습니까? 그러니까 아 이런 바람 하면 안 되는데 아 어쨌든 그 드랑고라는 게임인데 거기 보면 다 자긋자족 하더만 사냥도 하고 그거 완전 노가다 게임인데 어 그렇다 하는데 게임으로 해도 그렇게 노가다 느낌이 나는데 여러분 살면서 이렇게 나뭇잎 뜯어가지고 몸에 치장하고 이럴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몸의 혜택을 받고 있어. 그럼 이걸 어차피 누려야 돼. 그럼 뭘 해야 돼? 여러분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좋은 에너지 자원 개발하세요. 진짜 딱 여러분이 핵 융합 막 다 성공시잖아. 떼돈 번다니까. 내가 떼돈 버는 거 몇 개 얘기해 줬잖아. 탈모 치료야. 아 얘기 안 했습니까? 탈모 치료 하나만 개발해봐. 여러분이 떼돈 먹는 게 쉽지 않아요. 노벨 평화상을 탈 수 있어. 탈모 치료약이 있다고? 발모지 있잖아요, 발모지. 그거는 치료약이 아니잖아. 발모지에 반달 막 털이 나는 건 아니에요. 머리 씻는 것도 있잖아요. 그건 다 뽑혀가지고. 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에이드 치료제 만들어봐. 여러분 노벨 평화상 탑니다, 진짜. 고모증. 자, 여러분 이제 우주도 가는 시대입니다. 우주도 가는 시대. 아무튼 그렇다라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고 마무리합시다. 개념하게 풀리면 딱 끝나겠네요.